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줄고 또 커피에 밀리면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죠. 빙과학계 1위인 롯데제과가 결국 아이스크림 구독 서비스를 2년 만에 접기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언제부터 서비스가 종료됩니까? 네, 롯데제과가 다음 달로 월간 아이스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월 14,900원을 내면 매월 다른 종류로 아이스크림을 보내주던 서비스였는데요. 2021년에 출시한 뒤 업계 최초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지만 2년 만에 종료합니다. 롯데제과 측은 아이스크림이 계절을 많이 타는 제품이라 적게 됐다며 다른 구독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롯데제과는 과자와 빵, 가정 간편식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네, 푸드와 합병한 뒤에 롯데제과 내부적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네, 이영구 대표이사의 주도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푸드와 제과의 중복되는 부서를 통합하고 제빵 공장 축소나 건강기능식품, 이유식 등 비효율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인도와 카자흐스탄, 러시아 시장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목표도 생선과 물류의 가치사슬 효율 강화로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제품 생산을 멈추고 빼빼로 같은 인기 제품의 생산이나 해외시장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